자, 지난주에 서울시가 지하철의 승강장 안전문에 붙일 이 시를 공모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하철 승강장에 보면요, 안전문에 시들 많이 써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또 시를 공모를 하게 된 겁니까?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네, 그 서울시가 이제 지하철 스크린도어 같은데 이제 승강장 안전문 여기에 계셔 시를 공모를 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이게 지금 공모에 올라온 시들이죠. 예, 시민들이 좀 잘치가 보이는데 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가요 같은 이런 얘기. 문이 열리네요. 이 노래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아재 아재요 다리를 오므려라. 오므리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고대 가요 구지가 여기가 네. 좀 연상이 되고요. 사람들의 그 심리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임산부 전용석의 저 아저씨 몇 개월이세요? 뱃속에 있는 게 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점점. 네. 불선 사람 밀어제끼며 허리 끄덕거서 진칸에 올려드려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거나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면은 완전 100%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거를 이제 재치 있는 시들을 공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요. 그러면 이거를 안전문에 붙이겠다는 겁니까? 서울시가? 네, 100편 정도를 선정해서 10월부터 지하철 안전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물론 문학평론가도 참여를 했고요. 네. 대학 교수님도 참여를 해서 네. 어떤 작품들이 좋은지 또 시민들의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기존에 있는 좋은 시들도 많은데 굳이 저렇게 공모를 하는 거 보면 기존에 있던 시들도 뭐 문제점이 좀 있었나 보죠? 예전에 한번 뭐 이 얘기가 있었는데 기존에 네. 있는 시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뭐 그런 시들이 아니고 뭐 네. 글쎄요 좀 약간 민망한 내용이에요. 과연 이게 공공장소에 있어도 되는 시인가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를 이 대표적으로 이 시를 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지하철 안전문에 써 있는 시입니다. 읽어요? 읽어주세요. 네. 네. 목련꽃 불화자. 네. 목련꽃, 목련꽃 예쁘단데도 시방 우리 선의 앞거슴에 벙그는 목련송이 말할까. 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작자는 뭘 원하는 걸까요? 네. 또 이런 시도 썼고. 막스란 얘기. 네. 칼 막 쓰지 마라. 뭐 엄청난 표현입니다. 네. 포도주보다 붉은 혁명에 가면 촛불처럼 타오른다. 밑에는 진지한데 위에는 칼 막 쓰지 마라로 이제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상에 대한 네.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저게 과연 이제 어린아이들도 있고 시민들이 다 오는 지하철에 적절한 시인가. 네. 차라리 시민들이 그렇게 좀 패러디를 하는 것이 좀 더 그나마 유머스럽고 재밌지 않을까. 아하. 이런 비판이 생기면서 시민들한테 또 시도 좀 공부하게 되는 거죠. 네. 이 하종대 위원님 한번 뭐 공감할 수 있는 한 줄 좀 써주시죠. 저는 아까 그 나온 것 중에 네. 저거 있잖아요. 아재요, 아재요, 다리를 오므려라. 오므리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예. 네. 아주 과거에 부지가하고 딱 네. 연관이 돼서 상당히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면서도 그렇죠. 아, 좀 보기 싫은 그 다리 쫙 벌리고 있으면 좀 보기 싫잖아요. 대부분. 딱벌남이라고 예, 하죠. 예. 네. 40, 50대 아재들이 많이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경계도 되고 또 쉽게 그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네.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서울시가 공모한 이 재미있는 재치발랄한 시민들의 시들 100여 편 정도를 뽑아서 실제로 스크린도어에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재미있는 시들 찾아보는 재미가 또 지하철에 생길 것 같습니다.